안녕하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리얼리티 TV 진행자 뮤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 썬더볼트 3 미니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은 엘가2에서 출시가 됐고요. 썬더볼트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떠오르는 건 당연히 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맥용이 맞습니다. 물론 맥용으로만 쓸수 있는 건 아닌데, 새로 출시되는 맥북 시리즈가 그 USB-C 타입 포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니독 없이, 이독 없이는 USB나 이런 것들을 꽂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출시된 제품이 바로 이런 미니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 제품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사용하시던 제품들은 이런 형태의 미니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미니독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출시한 게, 이 엘가2의 썬더볼트 3 미니독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완벽한 제품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좀 다른, 그리고 좀더 안정적인 그런 제품 특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개봉기부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스를 겉면에 보면 썬더볼스 3 미니독이라고 적혀 있고요. 하단에는 엘가토라고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자, 맥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빌트인 썬더볼트 3 USB-C 케이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4K 디스플레이 포트, 또 하나는 4K HDMI 포트. 예, 그리고 USB 3.1 포트가 있고요. 여기에 기가빗 램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비트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최신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USB 3.1을 지원한다는 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USB 그 타입의 뭐 외장 하드라든지 메모리 카드들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징적인 건 예, 그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고 4K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왜 특별하냐?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맥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특히 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맥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다그 USB-C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젠더를 꼭 사용해야만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었는데, 사실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있죠. HDMI 포트로만.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나 지원되니까, 그리고 둘다 4K가 지원되니까 확실하게 더 활용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게임은 뭐 맥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맥에 윈도우 설치해서 게임하시는 분들 정도 있더라고요.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부분, 그리고 맥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미니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네. 맥은 저도 사실 맥을 사용하고 있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굳이 무선이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더 안정적인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걸 열면 드디어 제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용 설명서는 한글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한국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예, 제품 사용은 전혀 문제 없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품 겉면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입니다. 보시면 올 실버잖아요. 바닥 부분만 블랙이에요. 네. 따라서 상당히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이고, 맥북이 이번에 실버하고 스페이스 그레이로 출시가 됐잖아요. 두 제품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기존에 있던 이런 제품들은 이 독은 물론 두께는 얇아요. 얇은데 길이는 좀더 길죠. 그리고 너비도 좀 넓은데,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맥에 연결을 쓰기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게 뭐냐면, 맥에 연결을 쓸때 그냥 맥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케이스가 없는 그런 제품을 연결을 쓸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케이스를 장착했다 그러면 이게 떠버리니까
연기를 되게 불안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체가 아예 그냥 두께가 두툼하고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연결이 불안정하고 연결이 끊기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있고요. 그리고 HDMI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USB 3.1 포트가 있고, 여기 기가빗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냐? 하단을 보시면 여기에 USB 케이블이 있어요. USB 케이블을 이렇게 꺼내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케이블도 간단하게, 간편하게 정리가 되고요. 맥에 연결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걸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데 크진 않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제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우선 이 포트를 USB-C 타입 포트입니다. USB-C 타입 포트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전원 포트가 아니라 그 아래 포트에다 연결하시면 돼요. 물론 우측면에도 포트가 있으니까 거기 연결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연결했을 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USB 3.1이니까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죠. 외장하드도 가볍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을 하니까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되죠. 네,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랜을 연결해서 쓸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니까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HDMI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연결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가 연결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4K가 아니에요. 4K가 아니고 FHD입니다. 따라서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이런 정도의 모니터밖에 없어서 그냥 연결이 된다라는 정도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집에 모니터가 두 대가 있긴 한데 이또한 대의 모니터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봤더니 잘 되는 모니터를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 빼고 맥을 지금 아이맥을 사려고 했었는데 안산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두 대밖에 없고요. 당연히 디스플레이 포트도 한 대에 맞게 연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4K 모니터와 아이맥이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상도에 따라서 4K까지 지원이 된다는 부분은 참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니터 한 대가 좀 부족하잖아요. 특히 맥북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미니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한 대는 작업자가 보고 다른 대는 다른 사람이 보면서 작업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제품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은 일반적인 미니독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미니독과 비교했을 때 포트가 조금 적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의 장점은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인 거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포트 두 개를 살리다 보니까 USB 3.1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포트 같은 경우는 USB 3.1 포트가 두 개, 그다음에 SD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이런 독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시면 활용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USB-C 포트가 두 개씩 있잖아요. 하나는 물론 충전 포트라고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포트는 그냥 낭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 포트에는 이 썬더볼트 3 미니 독을 연결하고 다른 포트에는 이 독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포트가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미니 독의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은 명확해요. 디스플레이 포트 두 개가 연결되고 둘다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과 영상을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가 부족해요. USB 3.1 포트 하나밖에 없고
마이크로 SD카드와 SD카드는 단자가 없어요. 따라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과 겸용해서 쓰면 이 제품의 활용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제품의 활용성이 높은 만큼 가격대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11번가에서 2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가죠. 네, 왜냐면 이런 독은 지금 3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확실히 비싼데 비싼 만큼의 가치를 하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K 모니터까지 연결할 수 있고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픽과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하나 정도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